자. 예, 최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 효율적 전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발생할 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있어요. 효율적 전선, 예,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투자선. 다 같은 표현인데요. 시험에서 나올 때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나오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나오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인용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 있죠. 예, 얘를 충족시키는 이 토자안을 연결한 선이 있죠. 예, 그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효율적 전선일 때요. 예. 이렇게 이제 선을 보게 되면 B하고 C가 주어져 있죠. 예. 우리는 B하고 C 두개 투자한 중에서 뭐를 선택한다? 우리는 B를 선택해요. 그죠? 예. 편차가 같잖아요. 편차가 같으면 수익이 크네 있죠. 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D가 있고 여기 E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D하고 E 중에 우리는 뭐? D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F가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 G가 있으면 F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또는 요걸로 요렇게 긋죠. 그러면 동일한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 예, 걔를 선택한 것이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효율적 전선은 왜 우상향하냐?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 전선은. 이거 왜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 왜? 이거. 아니, 거기 해놨잖아요. 거기 27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렇죠. 주어진 이상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때 얘기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위험하에서는 얘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 6%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못 얻잖아요. 그럼 더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시험상에서 그이 표현은 한두번 나왔어요.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있죠. 예, 이게 반영된 거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와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보셨죠? 위험 회피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잖아요. 완만하면 우리가 위험 추구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두 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A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위험 회피적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A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위험을 기피할수록 얘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원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험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도 크지만 뭐도 큰 거.
예, 수익도 큰 투자를 선택하고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지문 정도로 한번 인용이 됐나? 그런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인용을 자주 해줘요. 그래서 근데 실상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를 누굴 얘기했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얘기했었죠? 예, 여기 있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논리예요. 그죠? 나머지 위험 중립적이거나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거고. 그죠? 이거를 반영한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최저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74페이지에 가시면, 예,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해놨죠. 지난번에 여쭤봤지만,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예, 쉽다, 그렇게 해놨, 거의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274페이지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라든가 여러 개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예, 그리고 지역성이 있어서 서울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우리가 이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렇잖아요. 한 번에 다 올인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주식 한 100만 원치 투자하고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 기간이 장기라는 거.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 275쪽에 가면 재산 3분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이 있잖아요. 평균값을 내보면은 세 개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뒤에 276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얘기죠. 1번에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 수가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죠. 1만 아니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3번에 보면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상관계 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겠죠. 그 4번을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고 해놨죠.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예,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 배우시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하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틀려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의 가치가 또 틀리게 나타나죠. 일반적인 예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만약에 시장의 이자율이 10%라는 조건 하에서요, 현재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왜 현재 100만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어? 왜? 이거요. 아니. 현재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이만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유동성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100만 원과 1년 뒤 200만 원이 있대요. 같은 10% 조건이죠. 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선택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1년 후 200만 원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그게 현재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면 우리는 1년 뒤에 200만 원을 선택해야 되지만 얘를 할인을 해봤는데 현재 100만 원보다 가치가 적으면 현재 100만 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현가 계수라는 걸 대입해야 되는데요. 여기 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금을 나타내요. 여기 1이라는 거. 계수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R이 뭐냐면 이자율. N이 뭐냐면 기간. 1은 원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얘 앞에 100이 있죠. 100 곱하기 1하면 100 나오잖아요. 1000이 있어도 1000 곱하기 1하면 10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금은 1로 표시해요. 1로. 그러면 200만 원을 얘가 10%잖아요. 할인율이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100분의 10 개념이니까 0.1이겠죠. 1승이니까. 그럼 1.1로 할인하잖아요. 네, 할인하게 되면 약 한 109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하게 되면 1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년 후 200만 원이 현재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1년 후에 200만 원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지급이 되죠. 근데 잔금을 한 달 이내에 줄 수도 있지만 6개월, 1년 단위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예, 100만 원이 있고 이자율을 몇 프로 줬을 때? 10%. 1년 후에 가치를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현재 가치 있죠. 이 100만 원에다가 요 이자를 감안한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얘를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그래요. 미래 가치 개수. R이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0.1로 바뀌어요. N이 기간인데 1승이니까 그냥 1.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10만 원 나와요. 근데 2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 있죠. 예, 얘를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을 합하게 되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 돼요. 그러면 1.21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121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3년 후를 계산하죠.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 있죠. 얘를 세 번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얘 세 개를 합하면은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 그러면 1.33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년 후의 가치는 13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그러면 자, 현재 가치 있죠.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만큼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예,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정의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있으면 무슨 가치가 크겠어요? 미래 가치가 큰 거예요. 정의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미래 가치 있죠. 다시 요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게 되면 다시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후 100만 원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할인율은 몇 프로 주냐면 10%.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있죠. 예,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0.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1을 뭐로? 1.1로 할인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0.909090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0.9 하면 얼마? 약 한 9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1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을 뭐로? 1 플러스 0.1로 이렇게 할인해도 돼요.
1.1로 할인하게 되면 똑같이 얼마 나온다? 9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럴 때 이게 안 나오다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 처음 한번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요. 이 미래 가치 있죠? 얘는 현재 가치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틀려져요. 여기 보시면 얘가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10 나왔죠. 얘가 1000만 원이면 1100 나와요. 1억이면 1억 100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가 클수록 얘가 커져요. 그죠? 얘가 10%일 때는 110이죠. 15%면 11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가 커져요. 그 다음에 1년일 때는 112죠. 2년일 때는 121이죠. 3년일 때는. 예,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가치도 커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이게 90만 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2년 후 있죠. 2년 후 1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 있죠. 이거 계산하면은 100만 원을 1 플러스 0.1에 대한 제곱이 있죠. 1.21로 할인하죠. 예, 그러면 약한 82만 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얘가 100만 원이니까는 90만 원 나왔잖아요. 1000만 원이면 900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 현재 가치라는 있죠. 예, 얘도 미래 가치하고요. 할인율하고 기간에 따라 틀려지는데 미래 가치가 클수록 얘가 커져요. 그죠? 그런데 얘가 할인율이 10%니까 90이죠. 할인율이 20%면 90이 안 나오겠죠. 예, 뭐 83만 3천 원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할인율이 커지면 이 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할인율이 작아지면은 가치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할인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리고 기간이 1년일 때는 90이지만 2년일 때는 82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얘가 조건이 세 가지죠. 얘가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오지선 다 구성이 돼요. 박스로 주든가. 예.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그거를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답은 아니었고 맞는 질문으로 줬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많이 냈거든요. 여기도 예, 많이 냈기 때문에 추가로 저런 게 한번 등장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기출 같은 거를 정리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지문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 평상시에 안 들어왔던 지문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얘기는 출제자들이 암시해 주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으시면 되겠고 작년에 아마 이게 그 박스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박스 문제로 올바른 거 선택하라고 용어 정도만 아시면은 뭐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구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자본환원 계수가 있어요. 자, 복잡한 거는 안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할인율이 몇 프로냐면 10%잖아요. 그럼 아까 왜 1년일 때 있죠? 1.1이었고 2년이면 3년이면 4년이면 5년이면 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최소한 여기서 5년 정도까지는 연습을 시켰어요. 예, 데뷔를 하시라고. 이렇게, 왜냐면 그 이전에는 주로 3년까지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출제자가 한번 낸 거예요. 냈는데 할인율을 7%로 준 거예요. 뭐 7%면은 그잖아요. 100분의 7이니까 0.07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익숙했던 표현이 달라지면 싫어해요. 뭔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역시 그 단어를 싫어해요. 그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가치 구하는 것 있죠? 예. 네. 얘가 세 가지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구하는 게또세 가지 있어요.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예, 여기서 일시불 있죠? 예, 일시불의 의미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3억 원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현재 1원에 N년 후에 가치를 구할 때 써요. 뭐 이자율이 이제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1원이라고 그랬죠.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금. 그러니까 현재 얼마라는 거예요? 3억짜리 주택이 그죠? 매년 만약에 5%씩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3년 후 또는 5년 후 얼마가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현재 1억 원을 예금을 불입했어요. 이자를 5% 준대요. 그러면은 3년 후에 원금 1억과 이자 합쳐서 내가 얼마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하나만 주어져요. 현재 3억이라는. 근데 여기 있는 연금이라고 해놨죠. 얘는 뭐가 들어갔냐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기라는 거는 매월 또는 매년 있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금 불입하죠.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어요. 이자율이 한2% 준대요. 그러면 3년이 만기 됐을 때 나는 원금 이자 합쳐서 얼마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입하는 적금액의 합계 있죠.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총액을. 그래서 항상 연금을 나타낼 때는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매년 얼마씩, 매월 얼마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년 100만 원씩 몇년 동안, 5년 동안 적립했죠. 그러면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이 돈의 합계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금은 이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총액. 그럼 여기 있는 요 감채기금이라고 해놨죠. 감채기금의 의미는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갚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그래서 반대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얼마씩 내가 저축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500을 빌려왔어요. 그죠? 그럼 나는 5년이라는 기간 안에 500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년 얼마씩 저축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이 있죠. 예,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감채인계수의 논리예요.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얘네가 역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시불하고 연금이 있죠. 예, 그거는 일단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역수 있죠, 역수. 역수에 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해 드리겠는데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그다음에 얘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모티콘 그려줬었죠. 이렇게 역수라고. 예?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애가 얘예요. 예, 저당상수. 얘는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얘는 이쪽에 이론으로 나올 때 얘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있죠. 여기에서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봤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는 목소리가 굵게 나온다고요. 자신 있으면. 불리하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데 자신 있으면은 선생이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을 확 하는 거예요. 그죠? 원리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뭐 구할 때? 얘는 잔금 비율 또는 미상환 저당 잔금 구할 때 써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감채인계수는요, 주택연금 구할 때 써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조로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을 때 있죠. 과연 예, 5억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내가 매달 얼마씩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할 때 감채인계수를 써요. 예,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조금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80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예, 걔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해보죠. 자, 우리가 잔금 비율은요. 1- 상환 비율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상환 비율이 얼마고 잔금 비율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을 때이 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1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상환 비율이 30% 상환했대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7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70% 남아있으면 상환이 30%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세번 나온 거예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대출 원금이잖아요. 이걸 0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고요. 1이라고 맞게 출제한 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그럼 여기서 잔금 비율 구하려고 그러면 뭐를 써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 개수 중에. 이거 연금의 현가 개수. 이거 잔금 비율 구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상환 비율은 뭐를 써서 구하겠어요? 상환 비율. 그래요. 저당 상수예요. 왜? 역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잔금 비율은 여기 있는 연금의 현가 개수 쓰는데 이 상환 비율은 저당 상수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얘를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잔금 비율은 얘를 구한다고. 근데 시험에서는 상환 비율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잔금 비율은 배웠는데 상환 비율은 안 배운 것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역수 관계 쓰시면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때 여기에 왜 역수가 수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네. 또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요. 끝날 때가 되니까 대답이 나오고 있군요. 그래요. 에, 참 이게 끝날 때가 참 그렇단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건 한주 동안 아직도 여전히 뭐 바이러스는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내일 뭐 투표하는 날이니까. 투표 다 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들도 다 사전 투표해서 다 했으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 내일 푹 쉬시든가 쉬시다가 뭔가 불안함이 엄습하면은 책을 잠깐 보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도 자, 그러니까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